사실은 이거 아마 아시고 저한테 질문하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연구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매칭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게이샤도 사실은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게이샤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게이샤에 잘 맞는 추출은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게이샤를 되게 라이트 로스팅 했는데 그럼 라이트 로스팅에 맞는 추출을 해야지. 게이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출은 물리적인 상황이니까 물리적으로 로스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맞는 추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설명을 좀 해달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브루잉 컨트롤 차트가 변화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로커트라고 하는 박사가 엄청 옛날에 만들었어. 근데 이것도 요새 최근에 디벨롭이 다시 되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도 이미 마케팅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SCA 전이었죠, 이때는. SCA가 아니라 어떤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커피들을 생산도 하고 스폰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어떠한 품질이나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도구가 필요했고 거기서는 어떠한 추출, 최적의 추출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막 대충 만들어진 거란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트가 이 형태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원형의 차트들이 있는데 그걸 몇 년에 걸쳐서 개선을 하면서 그전에 SCAA였죠. 그때 이제 핸드북에 로커트 요거를 차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수율이 높으면 다 쓴 게 들어가죠. 비터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실제로 해보니까 얘네들이 뭘 했냐면 수율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써지나라고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살라미샷이라 그래요. 추출을 하면 뭐 10ml씩 계속 끊어서 바꾸고 근데 놀라운 걸 얘들이 발견했어요. 이 저희는 거의 스페셜티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제일 뒤에 맛은 무슨 맛이 나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쓴 맛이 나야 되잖아. 길게 하면 뭐 카페인 많이 추출된다면서요. 옛날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추출이 길게 되면 뒤에 안 좋은 맛이 막 추출이 되고 카페인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써져 막 이렇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단맛이 계속 나는 거 뒤에 가서 뭐 증거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농도를 계속 막 멀건 물이 나오는데 은은한 단맛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걸 알려고 단맛이 나는지를 알려고 연구를 했던 게 아니라 야 차트에서 일드가 높아지면 그런 맛이 나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이랑. 일단 관능적인 부분이 안 맞죠 너무. 그래서 수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관능적인 거를 막 수율이랑 일반 대중이랑 패널들 섞어가지고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보는데 일단 이렇게 획일화된 네모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걸 분포예요, 분포. 경향성을 이제 이 열 히트맵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빨갈수록 인텐스가 높다는 거예요. 잘 느끼냐, 강렬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란색이면 파란색일수록 이제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전체가 수율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가 농도, 가로가 수율이에요. 쓴맛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엄청 써야 되잖아요. 여기도 원래 빨간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대로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 위에 있죠. 문제는 이걸 가려도 이쪽이 다 빨개요. 농도가 높아지니까 소비자가 쓰게 느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커피로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거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인식을 조사를 했던 걸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 인식하고 일단 다르잖아. 이거랑 일단 안 맞죠? 비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쓴맛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번트, 우드, 애쉬, 향마, 다크 초콜릿, 스위트니스, 사우니스 다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다 맛바다 경향성이 다 다르죠. 번트 탄맛이랑 뭐 제 같은 맛들은 오른쪽 위 고농도 고수율일 때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뭐 별로 전반적으로 수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우니스 신맛이니까 당연히 어디 위쪽으로 가면 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도 실제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언더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무조건 수율의 영향 탓은 아니더라. 오히려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런 부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여러 커피의 일반적인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게이샤는 어떠냐? 그럼 게이샤가 주제니까 게이샤에 특출된 향들이 여기서 게이샤마다 다르잖아요. 게이샤 우리가 만든 게이샤는 예를 들어서 떫은 맛이 많아. 우리가 쓰는 게 그리고 베리향이 있고 시트러스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출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 수술 영역을 꺼낼 수 있도록.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샤는 티라이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실제로 그 부분이 다뤄져요. 블랙티가 다뤄지고 요 블랙티가 유일하게 제가 게이샤랑 매칭시킬 수 있는 그리고 논문에 실제로 그렇게 연구 논문에 적혀 있어요. 예의가 나와 있어요. 게이샤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논문, 연구 논문 중에 이제 결론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갖고 온 건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크게 읽어주세요. 한 가지 습성인 홍차 향미는 낮은 TDS, 높은 수율의 서브 향미 강도가 정점에 있는 독특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 특성은 아무래도 홍차 맛이 아로마틱 플로럴과 관련된 휘발성 화합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이는 꽃향기로 알려진 화합물인 베타다마세논과 잠재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분자는 역학 연구에서 더 천천히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더 높은 수율과 관련된 더 긴 시간 추출 동안 다른 향미 화합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 게이샤, 커피와 같은 일부 인기 있고 가치 있는 스페셜티 커피 유형은 플로럴이 그리고 티라이크 플레이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커피 업계의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마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다시 볼게요. 보시면 블랙티잖아요. 티라이카다라고 하는 거는 홍차 같은 경우는 맵이 수치가 별 차이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아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발현이 잘 되죠. 오른쪽 아래라고 하면 저농도고요. 고수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브루레이셔를 물어봤을 때 농도는 낮게 하고 수율은 높게 끌어가서 티라이크 한 거 강조를 하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관능적으로 추출에 대한 것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로스팅 디벨롭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 길게 끌어서 다른 형태의 어떤 맛들이 나올 수 있죠. 상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씨한 맛 같은 경우는 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은 맛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오른쪽 아래로 가면 나오는 것. 딱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저농도 고수율 진짜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딱히 나쁜 게 별로 없어. 유일하게 얘가 거의 고농도 저수율이면 그럼 이건 말고도 많은 맛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로커트가 만들었던 차트는 이제 한물 갖고 지금 커피를 반영할 수 없으니까 해봤더니 한 요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죠. 브루에이셔도 뭐 엄청 곡선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막 난리도 아니죠. 브루에이셔 올라가면서 막 맛이 이렇게 휘어지고 하고 티라이크 플로럴 하는 거 이게 요새는 거의 사실 고급 커피의 이 전형, 스페셜티 커피의 전형. 그리고 오른쪽으로 농도를 오히려 쓰다. 수율이 똑같은데 농도가 진하니까 물을 많이 타면 덜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객들이 막 써요 이러면 물을 막 이만큼 같이 타드세요 하고 하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미각의 민감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술 드셨을 때, 맥주 드셨을 때 못 먹겠어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진하게 느끼다면 쓰게 느낄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물 같은 것들, 브루 레이셔 같은 걸 맞춰주는 노력 같은 걸 해보시면 훨씬 더 소비자들도 쉽게 커피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